영화에서 동성애를 표현하고 각본가가 도망가고 심지어 감독도 도망갔다? 윤설아의 삐딱소리. 이번 아이사는 역대급 문제적 시나리오 때문에 벌어진 영화 사상 최대의 소동을 살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북군 탈영병이 몰고 온 탈의를, 신체 특정 부위를, 섹스를, 그리고 결혼을 상징하는 사건에 대자극을 받았던 멜라니. 키스에 성공하고 자신감이 생긴 모양인지 멜라니는 은근슬쩍 최애와 이것저것 다 해보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타자는 무릎베개입니다. 어느 날 북군 정찰병들이 다시 나타나 테라 저택에 불을 냅니다. 집에 혼자 남아있던 스칼렛은 불을 끄다 탈진 상태에 이르죠. 그 순간 멜라니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멜라니는 서둘러 소화 작업을 하다 스칼렛의 불이 붙은 어깨를 후려치죠. 스칼렛은 잠시 기절하는데요. 영화에는 없는 내용이죠. 잠시 후 깨어난 스칼렛은 멜라니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자 멜라니가 속삭입니다. 그대로 있어 자기. 불은 다 꺼졌으니까. 서로 농담을 하며. 그런데 중간에 매우 반윤리적인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스칼렛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게 자매라는 건가? 소설에서 스칼렛의 정확한 심정은 A closer feeling of comradeship. 엄밀히 옮기면 더욱 긴밀한 동무의 감정 정도일 텐데요. 멜라니 동지의 저 무릎 베개가 정말 그냥 동무애나 자매 같은 것이라면 세상에 성애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멜라니의 품성은 어쨌든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답도 없는 여성 혐오자 스칼렛을 자매에 비슷한 무언가까지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멜라니가 이렇게 에로스적 상상에 빠져있는 사이 스칼렛에게는 내일 생각하자던 죽음과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데요. 스칼렛은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것은 한편으로는 고난이 남긴 상처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책감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의 꿈은 근대의 해체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구나. 그래, 이 물화된 세계에서 인간은 한낱 파편으로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 세계의 것들과는 불확실하고 임시적인 관계로밖에 맺어지지 못하지. 세계는 오직 빵만을 약속하는 듯하지만 말씀 없이는 그것이 약속인지 알 수가 없어. 뭐래?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쓸쓸해지곤 한다는 거야. 꿈에서 매일 안개 속을 홀로 헤매는 건 그래서야. 곁에 있어줄 사람들이 너한테 필요하다고. 꿈이 너한테 속삭이는 거야. 하여간 문과반 애들은 말을 쓸데없이 어렵게 한다니까. 쉽게 말하면 덧나니. 그런데 사람을 곁에 두라고? 그럼 악몽을 안 꾼대? 도움이 될 거야. 잘 때 애들이라도 옆에 좋을까? 아니야 아니야. 애들은 귀찮아서 싫은데. 아님 너랑? 그래, 나랑 같이 자자. 손만 잡고 잘게. 손은 왜 잡는데? 그래서 이 둘은 정말 같이 자게 됩니다. 멜라니 해밀턴의 품성은 다시금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힘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소설은 스칼렛이 악몽을 꾸면 멜라니가 깨워찌렁 정도로 간략하게 넘어가지만 상상해보자고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을 깨웠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재우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설은 그리고 영화는 나중에 그것을 보여주죠. 스킨십이 뒤따르죠. 반드시. 아가씨의 초반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사람 생각하는 건 서로 비슷합니다. 소설에 그리는 대로 영화를 찍었으면 적어도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장면은 들어갔겠죠. 키스신 다음에. 만약 그랬다면 보수적인 남부인들이 끔찍하게 기뻐했을 텐데요. 아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은근슬쩍 동성애 같은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폭포, 폭풍, 태풍입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라면 있는 대로 쥐어짜기.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착즙이라면 영화가 멜라니에게서 이성애를 착즙하고 있죠. 가령 이런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이라든가 다들 소설에는 전혀 없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대로 영상으로 옮긴다면 노골적인 퀴어 작품으로 돌변할 이야기지만 소설을 읽으면서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런 점을 느끼기 좀 어렵단 말씀. 어쩌면 이것은 문체에서 기인하지 않나도 싶습니다. 미첼은 원래 기자였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기사의 느낌이 나죠? 구체적으로는 일명 르뽀기사 느낌입니다. 사실 전달에 치중하며 직물적이죠. 하지만 헤밍웨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미첼의 문장은 간결하기보다는 치렁치렁하죠. 그렇다고 저기 프랑스 놈들처럼 끈적끈적한 맛이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고 도스토옙스키처럼 사태나 심리를 파고드는 집요함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언뜻 멜라니의 최애작가로 나오는 디킨스가 연상되기도 하지만 디킨스의 번뜩이는 센스가 미첼의 문장에는 없죠. 글쎄, 브론테와 비교해볼까요? 제인웨어. 나의 귀에는 서로 속삭이는 그들의 목소리, 나의 회상은 그들의 엇갈리는 시선, 그 광경이 일으킨 격정을 나는 기억한다. 지금 이 순간의 느낌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칼렛은 춤추고 싶었다. 스칼렛은 춤추고 싶었다. 이 뭔? 물론 미첼의 평범하고 평범한 문장에도 장점이 있죠. 문해적으로 높게 평가할 유형의 장점은 아니지만 알 게 뭡니까? 무슨 신춘문예 추구할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그 단순하고 직물적인 스타일이 스칼렛과 아주 잘 어울리죠. 스칼렛 역시 그런 인간이니까요. 독자는 스칼렛과 비슷한 마음으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장의 깊이란 것이 도무지 없기에 오히려 독자와 사건과의 거리는 가까워지죠. 인물과의 거리도 마찬가지. 이 결과 미첼의 장점인 그 인물과 사건, 즉 서사 자체가 더 돋보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장점은 술술 잘 읽힌다는 것이겠죠. 가령 제인웨어는 글 읽기를 이미 좋아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문학소녀를 위한 소설입니다. 감수성의 차이가 사람마다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독서의 훈련을 거쳤어야 하죠. 하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중학교 때 읽었습니다. 소설에 이런 대목이 있죠. 레트, 저 사람 보르자 닮지 않았나요? 보르자가 누구죠? 이 동네 그런 사람도 있었나? 아니,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아, 외국인이군요. 스칼렛처럼 독자는 체살의 보르자를 몰라도 되죠. 또는 이 상황은 마치 괴터 덴메롱, 시끄러, 라든가. 인문학적 소양과는 거의 무관하게 탁월한 서사적 경험을 독자들에게 선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결과 매우 잘 팔렸다는 점에서 가장 실용적인 소설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모로 미국적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가장 소설다운 소설이라고도 하겠어요. 하지만 소설의 이런 태도는 미친 인문학 빌런인 멜라니에게서 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멜라니는 현모양처인형 행세하고 있었지만 죄다 연극이었고 가끔씩 주체할 수 없는 똘끼가 튀어나오곤 했죠. 스칼렛이 어? 뭐지? 하고 바로 잊어버린 것처럼 독자들도 그것을 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영화도 소설과 비슷한 미덕이 있죠. 한 곳을 파고드는, 굳이 어렵게 말하면 핍진하는 그런 예술적인 느낌은 그닥이지만 캐릭터들은 발랄하고 사건들은 흥미롭고 관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어 그것들이 현실성을 낳고 그 현실은 문제성을 드러내고 그것이 작품의 진정한 예술성이 되죠. 영화는 소설과 사건들이 거의 비슷하고 캐릭터들의 성격도 역시 비슷합니다. 단 레트는 딱 소설의 그 레트라기보다는 클라크 게이블이 클라크 게이블을 연기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나 게이블의 레트도 그럭저럭 영화와 어울리고 만만찮게 매력적이죠. 그 연기의 일관성이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멜라니의 경우만 캐릭터가 장면마다 서로 약간씩 따로 놉니다. 스칼렛에 대한 연정만 봐도 그렇죠. 어떤 경우는 소설의 사태를 은근슬쩍 숨기고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노골적이지 않나 싶단 말이죠. 특히 이 점에서 제작진들 간의 견해가 제각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1939년 촬영 당시 제작진들이 각본을 놓고 대판 싸워댔던 일화가 전설처럼 전해지죠. 이 다툼이 따로 연극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영화의 제작자인 데이비드 셀즈닉은 일찌감치 소설의 판권을 따 영화를 기획하기 시작했죠. 감독은 셀즈닉의 친한 친구인 조지 큐커였습니다. 하지만 큐커는 셀즈닉과 각본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죠. 결국 큐커는 영화를 나가버렸습니다. 이미 촬영이 시작된 상태에서 셀즈닉은 급히 감독을 구했습니다. 감독은 당시 오지의 마법사를 찍던 빅터 플레밍이었죠. 두 영화를 한 번에 찍는 상당한 무리수였는데요. 촬영 하루당 예산이 10억씩 나가는 상태에서 셀즈닉은 각본부터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각본가였던 하워드는 자기가 쓴 각본을 고치기 싫어했고 결국 셀즈닉은 다른 시나리오 작가들을 고용했죠. 그 리더격인 작가는 집에서 자고 있던 헥트였습니다. 그런데 헥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결국 셀즈닉과 플레밍이 헥트 앞에서 즉석 연기를 하며 줄거리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5일 동안 헥트는 바나나와 땅콩만 먹으며 방에 갇혀 글을 썼죠. 이렇게 속칭 통조림 상태였는데도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정리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셀즈닉이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하자 헥트는 바로 도망가 버렸죠. 얼마 후 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온 감독인 빅터 플레밍도 촬영 도중 도주한 것입니다. 이 결과 각본이 최소 16세, 감독이 4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현장에서는 일명 쪽대본이 일상이었습니다. 리얼이나 트랜스포머5급의 아니 제대로 된 영화가 나올지 의심스러운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각본 때문에 말이죠. 맨 처음 감독인 큐커가 잘린 이후부터가 바로 각본의 동성애적 요소 때문이었는데요. 큐커는 그 4년 전에 퀴어 영화라고 해석해야 마땅할 영화를 찍은 적도 있었죠. 바로 실비아 스칼렛, 당대의 대배우 캐서린 헵번이 남장 여자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미남이죠? 영화는 뭐 예상하시는 대로 남자인 줄 알았다는 핑계로 여자들끼리 키스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살짝 더 놀랄만한 점은 큐커가 그 시절에 커밍아웃한 게이였다는 사실. 일설에 따르면 큐커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장 싫어한 사람은 클라크 게이블러. 이유는 게이블이 큐커의 전 애인이어서라고 하는데요. 큐커의 정기 작가의 주장이라네요. 193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큐커가 잘린 이유가 정말 동성애 때문임을 더욱 확실히 그리고 직접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딱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올리비아드 하빌랜드 여사는 현재 103세.